낚시하러 갑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다 보니 5시 넘어서 출발하게 되네요. 근데 얘 나중에 어떻게 잡아가? 뜰채 없잖아. 거기 보여줄까? 어? 어디? 고기가 뛰어? 멸치? 아, 여기 개파에 죽어있던 그건가? 우와. 아, 그래? 이 멸치 잡을 먹으려고 선치가 온다고? 고등어 한 마리 잡았어요. 여기 있다. 고등어 엄청 화려하죠? 잡았는데 살아서 가져가려고 여기다 넣어놨어요. 바다가 만든 어항. 파도 소리 좀 들으세요. 자연이 만든 건데 좋아요. 저기 이렇게 좀 뚫려있는데 애들이 돌로 막아놨어요. 귀엽죠? 여기 있어. 여기 자꾸 놀고 있어. 고등어 놀고 있어? 응. 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와, 여기 놀고 있네. 친구 넣어줘. 넣어줘. 와우, 친구 생겼다. 정갱이. 예. 나랑 보여. 고등어가 더 화려하지? 응. 여기 고등어가 더 큰데? 그래? 고등어가 더 커? 낚시 고수하고 와서 좀 잡을 것 같아요. 어? 또 잡았다. 어, 또 잡았다. 진짜 크다. 어, 이번엔 크다. 저거보다 크다. 어, 흔드니까. 보다 다르다, 보다. 우와. 우와, 대박. 내가 안 잡아야 잘 잡히나봐. 친구, 이게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우와, 어디로 갔냐? 엄청 빨라. 저기 있다, 저기. 엄청 빨라. 고등어보다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 고등어보다 더 커. 아니, 고등어야. 고등어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잡힌 거야, 지금. 봐봐. 사이즈가 틀리잖아. 엄마, 근데 아까. 바다 보고, 여기 여수바다입니다. 여수바다 유명하죠? 진짜? 우와, 여기 세 마리가 모여있다. 사이 좋게. 아이들이 심심해 할까봐 걱정했는데 이거 보고 놀고 있어. 다행이죠? 고등어가 원래 잡히면은 바로 죽잖아요. 성격이 급해서. 그래서 이렇게 풀어놨어요. 여기 갯바위가 걸어서도 올 정도로 좋아서 아이들하고 왔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있어요. 방파제고 편해요. 인터뷰할까? 오늘 대어를 낚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잡아. 갈치도 잡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갈치하고 고등어하고 삼치하고 막 나온다고. 엄마, 근데 집에서 왔습니다. 이거 뜰채로 또 떠지겠는데? 어? 입질한다! 아니, 아니야? 새우가 이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거려서 물고기들이 잘 문다네요? 새우. 그래, 새우 미끼 쓰고 있어요. 물고기 안 잡힐 때는 이 물고기를 보면서 대리만족. 저도 솔직히
지금 낚시 너무 하고 싶은데 여러분한테 바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냥 뜰채로 떠도 잡을 것 같은데 빠져 죽을 것 같아. 고등어 많이 잡아. 고등어 구이나 먹자. 갈치도 필요 없다. 아, 갈치. 안녕하세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우리 딸입니다. 저랑 닮았죠? 낚싯대 살짝 내리고 낚싯대로 바라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봐줄게? 아니, 그 자리에 있어, 그냥. 세우고. 애들이 잡으면 얼마나 좋아. 빨려간다. 됐어? 응. 더 감아, 더. 어, 들어왔다! 아니, 얘가 잡았던 게 아니야? 어, 잡힌 것 같은데? 어, 에이, 걸렸다. 아니, 걸린 거 아니야? 어, 진짜? 잡은 거야? 어, 이거 좀 잡아봐. 네. 이거 봐. 어, 어, 고기 잡았다! 어? 잡았어, 잡았어. 힘이 진짜 막 좌우로 막 흔들거든요. 와, 나 진짜 손맛 제대로 봤다 진짜. 나는 바닥에 걸린 줄 알고 에이 이러고서 걸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콕콕콕 밑으로 박다가 양옆으로 막. 와, 삼치 있네. 나온다니까. 어. 야, 40, 40. 삼치를 직접 잡다니 말이 안 돼. 40인데 보이지. 저희는 이따가 여기서 집에서 싸온 거 라면이랑 김치찌개랑 밥이랑 먹을 거예요. 바다 너무 이쁘죠? 해가 나가지고 더 좋아요. 인사하세요.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진짜 좋아요. 힐링 돼요. 힐링. 잔치가 벌렸네. 여기에 우리는 아쿠아리움을 만들 거야.
벌써 올라온다. 물을? 아, 성격이 급해가지고. 됐어, 이제. 어린이 돌아왔어. 고등어 지금 총 4마리입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낚시하러 다닐만 하네. 어릴 때는 도저히 못하겠더니. 오빠, 감생이 안 잡았어? 삼촌이 물어보는데. 감생이 안 잡았어? 감생이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심심하니까 좋네요. 계속 뭐라도 보니까 나 안 심심하겠지. 새우를, 새우를 두 개 해야 될 것 같아. 먹고 가, 바로 먹고 갔어. 아이고. 뭔데? 어, 오, 잡았다, 잡았다. 우와, 뭐야? 잡았다. 아이들 킥보드는 탈 수 없지만 자연 관찰도 하고. 아, 너무 이쁘다. 여수 밤바다가 아니고 여수 낮바다입니다. 옆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약 올려요. 어, 있지? 하나야. 정말 별감을 입히는 거야. 헷갈리잖아. 이거랑 달라. 그래? 모션이 있다니까, 이쁘고. 오. 오. 오, 뭐야? 전갱이 아니야? 오. 빨리 넣어줘. 안 잡혀. 자, 자. 꽉 잡아야 돼. 그러다가 수조권 되겠다, 여기. 여기 다 차겠는데 자리 없어지겠는데? 아, 저희가 잡은 거예요. 네. 이제는 없을걸? 여기 잘 있어. 얘네는 왜 이렇게 무리 지어 다니지? 한 마리가 저쪽으로 가면 따라가. 고등어 그런가? 엄마 얘네 좀 봐. 펌! 봐봐. 멀리도 안 가. 펌! 붙어졌다. 다시 붙었어. 펌! 얘들아, 이쪽이다. 그냥 기다림이니라. 또 왔어 지금. 어, 됐다. 저거 안 보이는데? 이쪽 있잖아. 가만 있어봐. 아, 저거 뭐 딴 거 보고 그래. 아, 밑밥 떨어지는 거 찌르박. 왔다. 어, 빠졌다. 아니다. 오지마. 찍게. 에이.
근데 피자보다 완전히 가져갈 때까지 잡아도 주둥이 걸렸다. 어. 절대 손가. 내가 나한테 물을 던져가지고 여기 닦아. 아 물티슈로 닦아. 오 엄청 화살았는데. 예? 응. 오, 오, 오. 안 돼. 너무 빨랐어. 우와. 이게 바로 살려서 왔고. 어머. 어머. 엄마 가까이 가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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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맞다. 바로 비용이. 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여기 물반 고기반이에요. 여기 앉아졌으니까 그냥 앉아다니고.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요. 날물일 때도 잘 잡히면 좋은 거고, 들물일 때도 잘 잡히면 좋은 거고, 거기가 진정한 포인트. 과연 뭘까요? 오징어 당첨! 어 진짜? 오징어 또 잡았습니다. 저는 이거 배달하고 있네요 여기서. 엄청 커. 먼저 간다. 저기 체크 한번 온다니까. 왔어. 합류. 둘레. 둘레 여섯 마리. 남편도 잡을 때가 됐는데 아이들이 TV나 핸드폰 안 보고 좋네요. 여기 와서 보니까 와 파도 소리 좋다. 여기서 하고 있어? 앞에서? 옳지, 옳지. 오, 진짜? 옳지. 와! 야, 앞에서, 여기 앞에서 했는데 잡혔어요. 응, 여기 있어, 여기. 네? 작아서. 오, 오. 될 것 같다. 대중에 내가 걸린다니. 오, 다 쳤다. 지느러미를. 감사합니다.
고기를 잡았어요. 세상에. 우와 대단한데. 오늘 네가 1등이다. 와, 풀어줘야 돼. 딸이 잡았어요. 딸이. 저보다 낚시를 잘하네요. 저도 어릴 때 이러면서 컸거든요. 아빠보다 더 잘 잡아가지고 보내줬어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밤새니까. 애들 재미 들렸어. 이제 큰일 났어. 애들이 작게 생겼어 이제. 잘했어. 너 이거 해볼래? 그럼 이것도 할 수 있겠지? 아 싫어. 왜 이것도 해봐. 아니야 해도 돼 이거. 남편 친구는 실방 체질이 아닌가 봐요. 원래 되게 잘 잡는데 열받아서 맥주 한 캔 하고 있어요. 어? 뛴다고? 나 못 봤는데? 느낌이 어땠어? 인터뷰. 흔들리고. 못 뛰겠어? 마스크가 찌그러졌다. 얼마나 열심히 잡았으면. 이번에 아들이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배터리가 없어서 끊길지도 모르지만. 아까 자기가 도와준 거야? 아니야. 오 온다. 왔다 왔다. 기다려. 물리면은 들어야 돼. 어 승호야. 가 점프 뛰어요. 진도. 아 없다 믿기 없다. 애들도 엄청 다닌다. 여기 되게 활발한 것 같아. 여기 사람들도 많고. 누나가 동생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잡았다고. 아니야 물러왔어. 지금 내 거 찝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쓰레기가 너무 많아.
다시 올 거야?